안녕하십니까. 어설픈 농부입니다. 오늘 제가 이제 고추를 이제 제가 이거를 말려가지고 끝까지 가지는 안할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이제 다 훑어냈습니다. 이래서 이제 다 훑으려고 그러는데,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추가 지금 많이 달려 있어요. 여기 보면 빨가요. 이거 지금 제가 여기 너무 오래까지 놔두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해충 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벌레가 좀 먹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이런 데는 조그마한데 이런 데는 이제 벌레가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놈들을 전부 다 수확을 다 하고 다 훑어낼 겁니다. 훑어내고 지난 여름 내내 이걸로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. 굉장히 맵더라고 청양고추. 그러니까 그 지도 좀 남고 했는데 오늘은 요걸 다 털어내고 여기 순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순이 좀 이파리가 부드러운데 요걸로 제가 살짝 데쳐가지고 된장에 요래 싹 버무리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 막걸리 한잔 할까 생각이 드는데, 혹시나 막걸리 생각나면 오셔도 됩니다. 여기 뭐 우리가 요 혁신도시 좀 지나면 있으니까 요래 와주시면은 제가 또 이런 거좀 맛있게 드릴 수가 있어요. 오늘은 그래서 요놈들을 다 수확을 할 겁니다. 다 수확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요 대추도 땄는데, 요 대추 한번 보시면은 요 대추 한번 보세요. 요건 뭐이 대추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 한 나무가 있더라고. 딱 했는데 이거 집에 가서 요 건조기에 딱 말릴까 합니다. 이렇게 해서 물도 좀 끓여 먹고 그렇게 할 겁니다. 하여튼 뭐 나무를 보니까 절실하게 여름 내내 제가 물도 많이 주고 해놓으니까 굉장히 잘 컸어요.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더욱더 좋은 고추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. 하여튼 올해는 이제 이게 막바지로 고추 농사가 끝납니다. 여러분 구경해 주셔서 우리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더욱더 좋은 농부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싹둑!